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부 유튜버 봉PD입니다. 오늘은 짜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땀복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은 사랑입니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땀이 배출이 잘 된다고 해서 저도 요걸 입고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인중의 땀. 인중의 땀 엄청나요. 입은 지 5분도 안 됐어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찍고만 있는데도 땀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몰라, 어려워! 이게 기장이 길어가지고. 아니 이 여름에 이걸 입고 나간다고? 어. 이게 원래 엄청 더운데? 엄청 더울 때 땀을 많이 나게 해서 다이어트를 해? 어, 살을 빼주는 그런 옷이야. 땀이 나면 다이어트가 돼. 어, 엄마 사이즈 너무 큰 거 있나 봐. 여기 허리끈을 조일 수 있으니까 사이즈가 조금 넉넉해도 괜찮고 여기 소매는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채우고. 입자마자 땀나는데? 약간 가을 패션 같다. 어, 가을 패션 같지. 이게 약간 트렌치 코트 느낌도 나고 그러네. 로고가 벌써 땀나. 막 땀 차는 것 같아. 나가보자. 좋네. 진짜 약간 바람막이 느낌 난다. 근데 지금 벌써 땀나. 어, 풀 냄새. 여름이 다 지났나 봐. 제가 입어본 모습입니다. 앞모습? 뒷모습?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키가 지금 172인데도 엉덩이를 다 가리고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서 엉덩이가 막 네 개가 됐다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뿔룩뿔룩 하잖아요. 여기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은 반쯤 올라오는 반풀라인데 넓이가 넓기 때문에 막 많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고요.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지퍼로 내려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퍼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쭉 당기시면 되고 여기 로고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시켰는데 이렇게 조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허리 폼에 맞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꽉 조이게 되면 여성스럽긴 하지만 활동할 때 운동할 때 답답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느슨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몸이 이렇게 막 습한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맨살에 입긴 했는데 속에 있는 그 땀 때문에 그런지 되게 많이 붙어요. 땀이 잘 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체내 수분량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일단 뭐 식단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몸에 있는 땀을 많이 배출해서 붓기를 좀 빼준 후에 그 다음에 지방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땀 배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면 인스타그램 막 보다가 그 고은아라고 방간의 유튜브 채널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그 고은아 씨 이걸 입고 있는 그 영상을 봤어요. 아마 PPL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디자인도 그냥 너무 무난한 거예요. 그리고 컬러는 화면에서 봤을 때는 형광노랑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연한 형광노랑이에요. 이렇게 허리 쪽에도 조여가지고 제 키가 172인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요. 엉덩이도 다 가려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네. 이 옷은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제가 지금 77 사이즈 정도 되는데 저한테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 빅 사이즈나 플러스 사이즈이신 분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장 길고 사이즈 넉넉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한번 보실게요. 디자인 심플한 민자 디자인이라서 유행도 잘 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땀복이라고 하면요. 그냥 막 검정색에 되게 그냥 막잠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되게 고급스러운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색깔도 그냥 검정이 아니라 노란빛 나는 형광노란 네온빛 나는 컬러여서 마음에 들어요. 달리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할 수가 있겠죠. 왠지 이 옷을 입고 운동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홀쭉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낯설었는데 오늘 떠날 이유가 하나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안쪽은 지금 엄청 습해요. 여러분한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안쪽이 엄청 습합니다. 최대한 꽉 조여줬어요. 땀이 보이세요? 진짜 와 이거 1kg 빠지겠는데? 오늘 이렇게 주부유튜버 봉PD와 함께 땀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땠나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